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일반인 분들이 집에서 초도 켜고 물도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. 이거는 실제 사례예요. 실제 사례인데, 내가 아는 지인이 사업장이 있었어요. 그 사업장에다 이렇게 주방에다가 이렇게 물떠 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기도하는 게 있었어. 뭐 뚜렷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죠.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였지.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업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. 그때가 겨울이었던 거야. 겨울이었는데,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문을 닫고 겨울이었어.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제 가게를 안 갔던 거야. 안 갔는데, 딱그 가게가, 나도 나중에는 그 가게를 가봤어. 근데 그 가게가 지하실이었는데, 딱그 지하실을 내려가면서, 보니까 난리가 난 거. 왜 난리가 나냐면 겨울이었으니까 물이 터진 거야, 다. 그래가지고 꽝꽝 다 얼어붙은 거야. 그냥 그 물이 터진 상태에서 그냥 다 얼고 수도꼭지도 얼어서 터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너무너무 소름 끼쳤었대. 이건 그 사람이 얘기한 거.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한 거야. 네. 자기가 깜짝 거기 같이 갔던 사람끼리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다 얼어서 터졌지. 근데 그 주방 위에다가 싱크대 위에다 올려놨던 그 물단지 그것만 안 얼어 있었던 거야. 그것만 안 얼어 있었던 거. 그래. 그러고서 나중에 나한테 이제 언니 거기 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서 같이 간 거야. 근데 그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야 될 거. 그 사람은 거기서 빌었어. 그 물단지에서 빌었던 거야. 이 사람은 거기에 무슨 신이 오는지 누가 뭐뭘 일러주는지도 몰라.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그냥 그걸 빌은 거야. 신이 깃들어 있는데 그거 깃들어 있으면 뭐해? 신이 뭔 얘기를 하는지, 뭐를 알려주는지, 뭘 하지 말라 하라.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빌었던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 닫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. 내가 책임지지 못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지. 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직성 세고 그런 사람들이 막촉 켜놓고 빌고 매듭을 제대로 못질것 같으면은 매듭을 제대로 지지 못할 것 같으라면은 섣불리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. 왜? 야, 니네들은 그럼 돈 받고서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? 그러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신하고 소통을 하고, 신의 기운을 느끼고, 아, 이거 된다, 안 된다, 우리는 느끼잖아.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 느끼는 거야. 신은 그러니까 자꾸 두들기는 거지.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일반 분들이 섣불리 그렇게 촉 키고, 옥수 떠놓고, 그거는 나는 반대. 신의 소리를 듣고, 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뭐될 거야. 응? 무당이 아니어도. 근데 신이 뭔 소리를 하는,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,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모르잖아. 근데, 진짜 그거 일반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. 모든 게다 얼어 터졌는데
그것만 있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 장사할 동안에는 잘 되게 해달라고 빌다가 관둘 때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신은 떠나지 않아요. 신은 떠나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는 섣불리 손을 대서는 안 된다. 신이 떠나지 않아요.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그거를 아나? 빌 때만 그냥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빌고. 그럼 선생님 우리 네.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람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일반인들은 그냥 평범하신 분들 종교 하나 갖는 거 그건 정말 적극 추천이에요. 내 사람들은 나약하잖아.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종교 하나 갖는 거는 추천이야. 그리고 내가 잠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라든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것까지는 괜찮아.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슨 초를 켜놓네 뭐 이렇게 막 이 옥스크로스를 해놓네 이거는 그래도 신중하게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. 그러는 거 있지만 신중하게 의논해서 해야지 될 문제다. 그냥 무슨 몇 푼 아끼자고 내 멋대로 그냥 막 그렇게 섣부르게 그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야.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진행 과정이 순서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몇 푼 아끼자고서 그냥 그거는 아니야. 아니 신이 해주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듣냐고. 근데 그 어렵지 않게 그냥 흉내내는 거지. 응? 근데 또 그런 건 있지.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렇지도 않아.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지도 않는 거야. 다 그 신가무리가 좀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.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. 그냥 일반 평탄하게 가는 사람도 그렇지도 않는다. 근데 그 신가물이고 좀 이렇게 그런 기운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섣부르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거는 그래도 의논하고 신중하게 해나가야지 될 문제다. 아니 무당이 부정 무서워해가지고 어떡하냐는 말씀이 있으셔. 부정 타는 거. 네네. 나는 그거 100번 옳은 말씀이신 게 아니 내가 부정 무서워가지고서 뭐를 못해야지 되면은 뭐 해야지 될 거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고 우리 그런 거 없어. 그렇지만 평범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거 조심을 해야지 되는 문제예요. 왜? 책임지고 끝까지 갈 수 있냐고. 본인들이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빌 정도면은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그렇게 빌어놓고서 내가 같이 책임 못 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노여워할 수도 있는 문제다. 응? 노여워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지. 그러니까 조심 그런 거는 신중하게 해서 결정 내리셔야지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수원목단 아씨 선생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